예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는 2등 공부 구연습 할 건데요. 아, 저기 거기 나오는 표가 많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한 박자를 그냥 수학식으로 쪼개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이거는 이제 한세줄 한꺼번에 할 건데요. 템포는 처음에 느리게 하는 게 요령이에요. 빠르게 해봐 소용이 없고요. 정확하게 천천히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돼요. 빠르기를 여기서는 한 75로 놓고 정확한 연습을 할게요. 이런 풍의 리듬이 쪼개지는 리듬은 뭐 펑키라고죠. 음악을 들어보시는데 그런 풍에서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나는 뭐 막걸리 한잔 같은 것도 예, 펑키 디스코죠. 리듬을 쪼개내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리듬을 쪼개내는 연습을 하면 그 맛이 안 나요.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박자 쪼개는 걸 한번 배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. 자, 그러면은 우선 첫 줄을 발음을 두로 해서 한번 읽을게요. 두로 해서 셋, 넷, 두, 두,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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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세 번째 박자 같은 경우에는 한 박자를 넷을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노력만 하시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. 한 박자를 또 두 번째 마디의 첫 박 같은 경우 한 박자를 둘로 쪼개는 거고요. 예, 이런 식으로 충분히 연습하시면 되겠어요. 이거를 그렇게 하시면 제가 한번 쳐볼까요? 입으로 많이 읽으셔야 돼요. 반드시 발굴으시고.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줄 이건 붙임줄이 없으니까 별로 노력만 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. 두 번째 줄 할게요. 하나 둘 셋 넷 하나 쉬고 두 두 으뚜 으뚜 두두두두 두 두두두 두 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이렇게 하시면 되죠. 예, 두 번째 줄 첫 박 같은 경우는 한 박자 쉬고요. 두 번째 박자는 8분의 편지하고 반 박자 쉬게 돼 있죠. 이거는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. 한 박자짜리를 스타카토가 붙어 있다 생각하셔서 한 박자를 그냥 반만 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뒷박을 뭐 쉰다 생각하시면 어려서 못하고 하나 쉬고 두 이렇게 짧게 4분의 표를 짧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자 그럼 쳐볼게요.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중간에 두두뚜 이런 것이 나오죠. 두두뚜 이런 거는 1강부터 쭉 보시면 좀 이해가 가겠지만은 안 되시면 이 두두뚜를 의외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가지고 이런 강의를 나중에 이제 박자가 분할되는 모양을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긴 보여드릴 건데 우선은 많이 읽으시고 연주해 보시면 되겠어요. 자, 세 번째 줄도 역시 읽으시면 되죠. 하나 둘 시작 두 두 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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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중에서 두두두고 두두두 이런 거고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. 근데 그게 그것도 저희가 정리해서 한번 쫙 한 바닥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강의를 준비할 건데요. 우선은 여기는 건 두두두가 나오죠. 두두고 두두두두 으뚜두 이 정도가 나오죠. 그러니까 제가 읽은 걸 많이 읽으시고 자, 세 번째 줄 제가 칠게요. 치면서도 좀 흔들리는 걸 느끼는데 저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. 예. 자, 여기까지 하시면은 제가 한 대로 꾸준히 연습하시면 이게 리듬감이 오실 텐데요. 이게 총 23강까지가 이렇게 있어요.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곡을 연주할 때나 나중에 건반 같은 게 리듬 백킹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여러분들은 거의
멜로디 위주로 치고 왼손 자동반지를 누르시잖아요. 근데 실전적으로 하시게 되면 나무가 합주한다든지 혹은 나무를 반주한다든지 혹은 내가 노래할 때 하실 때는 멜로디 치는 게 아니고 코드를 기타 통기타 치는 것처럼 으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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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기타들 치죠. 건반들 똑같은 걸 하는데 그거 보고 리듬 백킹이라고 그래요. 예, 그것도 이제 강의를 올릴 건데 하여튼 그런 거 하실 때 일단 박자가 정확해야 되니까 리듬 쪼개지는 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. 자, 수업 구강 수업 듣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